자, 오늘 뜨거운 테마주는 바로 코스모화학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느끼실 겁니다. 코스모화학이 얼마나 뜨거운지. 아, 정말 뜨거워요. 오늘도 역시 네. 5% 오릅니다. 네. 어제 쉬어가더니 바로 반등이 맞습니다.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어떤 시황이라든가 시장과 관계없이 정말 이런 시장이면은 그냥 다 빠지는 게 맞아요. 그쵸.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전기차라는 것들은 굉장히 오래전에 테슬라가 시작을 해서 그 결실이 지금 빛을 보고 있는 그런 단계예요. 네. 초기 단계입니다. 아직도 글로벌 보급률이 10%가 안 되니까요. 근데 이러한 와중에서 정말로 우리나라의 밸류체인이 정말 구축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코스모화학은 폐배터리 이거 지금 주가가 사실 올라가고 있는 만큼 단기적으로 빠르게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네. 대부분 이제 승용차단에 많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승용차 주행거리 1년에 얼마나 나오죠? 2만 킬로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전부 다 방전시킨 이후에 충전시키는 분들 없을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배터리의 수명이 그만큼 연장이 되게 돼요. 그래서 폐배터리가 우리 생각만큼 25년, 24년에 바로바로 나오는 것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정말로 많은 거리를 주행하는 상용차단, 트럭, 수소, 택시 이런 쪽에 적용이 되는 것들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적어요. 그런 쪽은 또 수소라는 대체제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승용차단에서는 폐배터리가 생각보다 일찍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런데 양극재라든가 전해액처럼 초기 어떤 소재들에게 굉장한 밸류에이션을 부여를 했습니다. 100배, 200배 가도 괜찮아. 앞으로 너 많이 갈 거니까, 실적 나올 거니까 라고 하면서 받아들였어요. 네. 그런 과정들이 지금 폐배터리에도 그대로 좀 적용이 되면서 이런 코스모화학뿐만 아니라 어떤 성일하이텍 그리고 네. 최근에 상장한 세비캠 이런 종목들이 정말로 끝없이 어디가 하늘인지 모르고 그냥 계속 가고 있죠.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요. SNE 리서치 쪽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2040년도에 폐배터리 시장 규모가 87조 원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이 전망치는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40년 되면은 폐배터리가 꽤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점이기 그렇죠. 때문에 폭발적인 성장을 할 수 있겠다라는 관점에서는 좀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폐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시장이 어려울 때 그나마 상승하고 빛을 보고 있는 종목들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런 종목들, 폐배터리 관련 코스모화학을 포함해서 네. 지금 들어가도 된다라고 보세요? 지금 뭐 바로 따라간다 이런 개념보다는 네. 역시나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시장이 안 좋을 때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 일단은 기계적인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지수 그리고 선물까지도 같이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전기전자 업종의 대형 반도체주 이거 왜 사나 싶을 정도로 이제 들어오는데 기계적인 네. 매수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잠깐 기계적인 매수가 왔다가 시장이 다시 악화되는 가운데에서는 어떤 게 올라가냐 이런 것들에 우리는 집중을 해야 돼요.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꺾였다가도 금방 또 올라가고 그렇네요. 태양광이라던가요. 그리고 그 골 자체가 깊게 형성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일선이나 20일 정도 이격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 정도까지 열어놓고 분할 매수 관점, 나 여기 정도 가면은 살 거야 라는 관점으로 일단은 생각을 해놓고 있으셔야지만 살 수 있어요. 아니면 떨어지는 거 보고 아 이거 끝났네 이런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 산업은 이제 태동이 된다라는 거를 명심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어디에서 내가 사야 될지 가지신 분들은 당연히 홀딩이고요. 네.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그런 관점으로 좀 쳐다봐야 될 텐데 일단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는 24년까지 총 7천 톤 규모의 리사이클링 생산 능력을 확보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상황입니다. 네. 현재 LME 시세를 보게 되면은 한 기준가로 봤을 때 3천억 규모의 매출이 추가적으로 발생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요. 자회사가 또 이제 코스모 신소재 워낙에 그렇죠. 잘 나가죠 요즘에요. 네네. 2차 전지옥 양극활 물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양극재 쪽으로 또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가는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면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코스모 화학 쪽에 안정적인 원재료 공급을 또 코스모 신소재로 해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지금 이 코스모 화학이라는 기업이 배터리 셀 기업 두 개를 일단 고객사로 확보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요. 네. 삼성 SDI 쪽으로는 일단 에너지 저장장치 쪽 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중대형 단위이기 때문에 뭐 가리지 않고 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다 LG 에너지 솔루션 쪽으로는 전기차용을 또 공급을 하고 있어요. 거기다 SKO는 지금 시제품 테스트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거 통과되면은 배터리 3사를 다 고객사로 확보를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굉장히 유망한 그런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다 전구차에 내재화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면서 다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중국산을 대체해 나갈 것으로 보여요. 그렇다고 하면 원가 절감까지 이루어지면서 결국은 코스모 그룹 전체가 리사이클링부터 시작해서 전구체 생산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양극재 생산의 사이클이 완성이 된다라는 굉장히 큰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